여러분 삼성페이 쓸 때 이 기능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쓰는 기능이 존재하는데요. 그 중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갤럭시 사용자를 가장 부러워하는 기능 바로 삼성페이입니다. 예전에는 뭐 카드지갑 여러 가지 카드를 막 수십 개 쫙 뽑았다면 이제는 핸드폰 하나에 삼성페이가 들어가서 그냥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가능하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금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카드 갖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. 그게 뭐냐면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. 핸드폰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ATM기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. 자, 여러분 이럴 때 삼성페이로 핸드폰 하나로 현금 인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. 여러분 우리가 삼성페이를 들어가시면 결제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 세 줄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기 계좌라는 게 보이십니다. 계좌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계좌 추가가 나오죠. 자, 그러면 금융기관을 선택하라고 나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농협을 할게요. 그리고 계좌번호 추가, 카드번호로 추가. 자,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고, 자, 이렇게 하면은 인증하라고 나오는데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인증. 자, 이렇게 보시면 내가 가진 계좌가 쉽게 등록이 되고 어디서든지 ATM 기계로 손쉽게 인출이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도 요 기능 사용하세요. 자, 잘 보셨나요? 이처럼 삼성페이의 카드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ATM기로 핸드폰으로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. 삼성페이 칭찬칭.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어플에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삼성페이를 자주 쓰고 삼성페이로 지급이나 결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플이나 이런 걸 쓸 필요 없이 삼성페이 내에서 내가 만약 현금이 필요할 때 내가 등록된 계좌 쪽쪽쪽 해서 가까운 ATM에서 현금을 쭉 뽑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능인 거죠. 저만 하더라도 밖에 돌아다닐 때 어쩔 수 없이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, 아 맞다 카드 놓고 왔지, 아 맞다 체크카드 놓고 왔지, 이래가지고 현금을 못 뽑아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, 이 삼성페이의 계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핸드폰 하나로 어디서든지 현금 인출이 가능하니까 참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제 체크카드나 카드가 없어가지고 현금을 못 뽑는 경우가 생겼을 때 삼성페이 계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가까운 ATM기 가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삼성페이 나만 모르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